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그렇게 뭔가 꾸며보려고 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약간 군밤 장수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크리스마스니까 우리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왜 이렇게 강아지 같냐고요? 네, 오늘은 신나는 크리스마스니까 우리 여러분들에게 지훈 산타가 한번 돼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물은 저고요. 지훈이에게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질문이 없습니다. 아직 질문이 없어요. 아직 질문이 없대. 질문이 7개. 모자 왜 이렇게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지훈. 메리 크리스마스 메이. 메리 크리스마스. 지훈아,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뭐 하고 있었어? 자고 일어났더니 크리스마스더라고요. 지훈아,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뭐 해? 뭐하지? 뭐하지? 운동! 저녁에 운동 약속 말고는 뭐 없습니다. 오늘의 TMI는 자고 일어났더니 크리스마스였다. 아이고, 윙부장, 낮술 하자. 낮술 한번 할까요? 진짜 낮술 텐션으로 할까? 아무튼 또 집이세요? 네, 집입니다. 산타 믿어요? 산타요? 저는 옛날엔 진짜 믿었었어요. 밥 아직 안 먹었습니다. 일어난 지가 얼마 안 돼서 밥은 아직 안 먹었습니다. 요새 운동 뭐해? 유산소랑 사이클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근 운동도 하고 있고, 이제 시간 날 때는 조금 체력이 되거나 시간 날 때에 제가 이렇게 너무 두껍게 키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상체도 하자하고 하체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유산소 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녁밥 뭐 먹을 겁니까? 저녁밥? 제가 저녁을 먹지는 않아서 프로틴. 지훈이 입술이 살짝 튼 거, 맞아요. 제가 이거 너무 건조해가지고, 자면서 입술을 너무 긁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래서 이 인중이 제가 가끔 엄청 가렵거든요? 근데 자면서 나도 모르게 좀 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좀 튼 것 같아. 루돌프 필요 없니? 저 메이 루돌프 필요합니다.
주하야 불러줘, 주하야. 지금 생얼이야? 네, 생얼입니다. 눈빛이 진짜 예술이에요. 감사합니다. 우리 두살 아기랑 보고 있는데 지훈 씨 사진으로 오빠를 배웠어요. 나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해주세요. 나윤이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나윤이 안녕. 나랑 같이 데이트할까? 어딘데? 어딘데? 위치를 알려줘봐. 나는 이러고 갈게, 그럼. 준아, 크리스마스 파티 했어?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그냥 게임하고 잤더니 크리스마스래요. 근데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왜냐면, 나에게는 메이가 있고, 나에게는 운동이 있고, 나에게는 게임이 있기 때문이죠. 눈사람 만들었어요? 아니요, 아직 눈사람 안 만들었어요. 집이에요? 네, 집입니다. 지훈아, 여행 다녀온 곳 있어? 아니요, 아직 여행 안 갔어요. 여행 아직 안 갔고, 집, 헬스장, 밥 먹으러, 이렇게까지밖에 안 갔어요, 아직. 오늘 크리스마스라 특별히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요? 스테이크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쉬는 동안 뭐 했어? 맥스랑 놀러 갔다 왔어. 네, 놀러 갔다 오진 않았고 산책했는데 맥스가 발이 시려운가 봐요. 그래서 막 안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귀엽습니다. 지훈이가 제일 좋아하는 겨울 간식. 겨울 간식은 아무래도 붕어빵이 아닐까. 맛있겠다. 언제 일어났어? 한 시간? 한 시간 반 됐나? 예, 네, 그럴 거예요. 거의 점심쯤에 일어난 것 같은데? 쉬는 동안 제일 좋았던 거. 그냥 쉬는 게 좋았습니다. 모자 어디서 샀어요? 탐나요. 이거 모자 어디서 샀지, 내가? 좀 오래된 거 같아요. 미안해요. 안 자기 vs 자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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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요, 자기. 아니, 아니. 자는 거, 이렇게. 코, 자는 거. 자기. 자기. 자기야 할때 자기 말고 코 자는 거, 자는 거 자기. 와, 안 자기 vs 자기. 이거 자기라고 할 수밖에 없네. 노렸지? 이걸로 셀카 올려달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MBTI요. MBTI가 원래 ENFP였는데 INFP로 바뀌었습니다.
행님 립밤 필수 아인교요. 그죠, 립밤 필수인데 립밤이 좀 이따 바르겠습니다. 나야 산타야, 너야. 윙크 해주세요. 어디에요? 집이에요? 오늘 뭐 할 거야? 오늘 운동할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 뭐 받았어요? 크리스마스 선물 받은 게 없는데요? 메이 사랑 받았습니다. 최고죠? 이때까지 휴가 중 제일 기억에 남았던 활동은? 운동 헬스장 간 거? 오늘 뭐 할 예정? 오늘 운동할 예정? 쉬는 동안 뭐 했어? 밥 먹고 산책하고 운동하고 게임하고 책 보고 노래 듣고 노래 찾고. 어제 뭐 했어요? 어제 게임하고 잤습니다, 친구들이랑. 제일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 설 있나요? 제일 크리스마스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오늘 기억에 남는 게 잔 거밖에 없는데 일어난 게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세월이요? 예. 잠우신가요? 예. 손톱 혼자 갈까요? 예. 인스타 DM 보면 봐요? 가끔 봐요, 가끔. 맥스 자요? 아니면 맥스 어머니랑 산책 갔어요? 제가 너무 늦게 일어나가지고. 약한 영웅 너무 재밌게 봤어요. 감사합니다. 모자 저한테 주실래요? 네, 가져가세요. 강아지 같아요. 감사합니다. 산타가 아니라 강아지잖아요. 감사합니다. 지훈이 형님 오늘 뭐 하십니까? 오늘 운동 갔다가 뭐 밥 먹고 커피 먹고 뭐. 예. 영화 촬영 끝났어. 예, 영화 촬영 끝났습니다. 마산 살았다고요? 마산 어디 사셨지? 마산 어디 쪽 사셨지? 동창 아니야? 아 형님일 수도 있겠구나. 죄송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메이 여러분들 오늘 뭐 하실 예정입니까? 알려주세요. 귀를 쫑긋하고 듣겠습니다. 이거 귀엽죠? 옷. 이거는 우리 메이 여러분들이 선물로 주신 옷입니다. 틴트 발랐냐고요? 아니요. 아니요, 틴트 안 발랐어요. 립밤도 아직 안 발랐어요.
뭐 저기 뭐 또 궁금한 건 뭐 없을까요? 잠시만. 무슨 색 제일 좋아해요? 저는요, 빨간색도 좋아하고요, 검은색 제일 좋아하고요, 그리고 뭐 보라색도 저 어두운 계열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준이 손민수하게 립밤 알려주세요. 립밤? 저는 바세린 립밤 씁니다. 예. 모르겠어요. 그냥 그게 제일 촉촉한 것 같아요. 쓰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걸 그냥 대량으로 사놔가지고. 예. 집인가요? 네, 집입니다. 예, 여기 춥습니다. 지훈, 이번 겨울에 눈사람 만들었어요? 아니요, 눈사람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혼자 다니는 거는 많이 했고요. 카페는 잘안 가요. 카페는 아직 잘 안 갑니다. 거의 뭐 커피 시켜 먹거나 아니면 이제 가서 받고 오면서 먹거나 아니면 네. 그런 느낌. 지금 밖에 나가 사람도 만나. 아, 사람이요? 사람 좀 만나야 되는데. 아, 모르겠어요. 사람 나 언제 만나지? 아, 뭔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좀 뭐랄까 좀 싫은 건 아닌데요. 아, 뭔가 불편해요. 네, 뭔가 불편해요. 그냥 이상합니다. 저는 저도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작품 때문이냐고? 아니요, 작품 때문은 아니고요.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이 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냥 혼자가 좀 편하고, 그냥 좀 보던 사람들이 편하고. 맞아요. 새로운 사람은 기빨립니다. 방금 일어났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우 간지러워. 긁으면 안 되는데. 안녕, 지훈이, 안녕. 지훈이 잠 오는 듯한데. 맞아요, 좀 잠이 또 옵니다, 슬슬. 아, 잠이 너무 많아, 나는. 맥스 엄마랑 산책 갔어요. 제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언니랑 산책을 갔습니다. 제가 맥스 있으면 많이 보여드렸을 텐데. 하이큐 보는 거 좋아해? 당신의 챔피언은 누구입니까? 기타 신스케는 어때? 죄송해요. 전 하이큐라는 거는 몰라요. 아, you okay? Yes, I'm fine. I'm you welcome. 아미 유엘컴? 붕어빵 슈붕 팥붕. 에이, 붕어빵은 당연히 팥붕이죠. 지훈이가 어렸을 때 받은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 선물. 제가 이거 진짜 기억 남긴 게, 제가 이 계기로 산타를 믿게 됐어요. 왜냐면, 제 크리스마스 날에, 아니, 크리스마스 날에, 뭐야. 제가, 엄마가, 창밖에 보고, 가지고 싶은 거를 있으면, 완전 어렸을 때, 가지고 싶은 거 있었을 때, 창밖에 보고 빌라 그랬었어요. 산타 할아버지한테 말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갖고 싶 소방차가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소방차를 기도를 했었거든요. 산타 할아버지한테 소방차 하나 좀 돌라고. 그래가지고 소방차를 이제 그거를 빌고 잤어요. 근데 이게 웬걸? 이게 왜야? 일어났는데 엄마가 창밖을 보래요. 봤는데 따단 바로 소방차가 창문에 있더라고요. 그 뒤로 어린 마음에 순수한 마음에 그날부터 산타를 믿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추후에 알고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퇴근하시면서 소방차를 사오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계기로다가 산타 할아버지께 거의 뭐 절을 하듯이 너무 감사했죠. 근데 다 커서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저잘때창 밖에다가 이제 이렇게 창틀에다가 소방차를 하나 아버지 너무 스윗하시죠. 그래서 제가 저의
저의 히어로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처럼 스윗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항상 전화하면 아들 그럼 예 아버지 은시은 맞아요 아버지 너무 스윗합니다. 아 고기 먹고 싶다. 고기 그거 진짜 맛있는 고기 있거든요. 이거 말해도 되나? 그거 먹어봤어요? 하남 돼지집에 있는 오겹살. 와. 대박. 완전 맛있는 고기. 지훈아 버블 해줘. 버블? 원, 투, 쓰리, 포, 버블. 쓰리, 투, 원, 고, 버블. 이건가? 맞죠? 네네네네, 버블. 마마마루, 버블. 지훈아 나 오늘 예쁜데 칭찬해줘. 넌 항상 예뻐. 오늘만 예쁘지 않아. 지훈아 괜찮아 울어도 돼. 사실 산타는 없거든. 이거 그거 아니에요? 지훈아 괜찮아 울어도 돼. 사실 산타는 없거든. 에이 산타 없다고 울진 않은데 근데 괜찮아 울어도 돼 사실 산타는 없거든 뱅
트리 만들었어. 저 트리 그런 거 만들 줄 몰라요. 겨울철에 좋은 음식 추천해 주세요. 겨울 음식은 아이스크림이죠. 이열치열. 집에 있는 트리 부서졌어요, 춤추다가. 왜? 왜? 어떻게 춤추면 트리가 부서져요? 트리 쳤나 보다, 이렇게 탁 하고. 따뜻해. 자는 거 아니에요. 와, 라이브 방송하면서 이렇게 조용한 사람 나밖에 없을 거다, 아마. 긴급 사항이 있습니다. 긴급 사항이 있어요. 그 긴급 사항은 뭐냐면 바로 제가 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만 자고 가볼게요. 왜냐면 피곤할 땐 자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만 자고 가볼게요.
Yes, I'm sleeping.나 이제 잠을 잔겠다. 우리는 좀 이따 봐요. 알겠죠? 안녕. 좋은 시간 보내고 있고요. 제가 또 금방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고맙고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안녕.